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8월 3일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장 초반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가 2450선을 회복했습니다. 반면에 뉴욕 증시는 미중 사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앞서 하락 마감했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정인 기자. 네, 오정인입니다. 네, 일단 국내 증시 오전 장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.56% 오른 2453.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, 12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반등하면서 0.95% 오른 811.9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또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10전 오른 1307원 80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증시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무조건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국내 인플레이션도 고공행진하는 데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미중 간 갈등이 경제전쟁,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타격보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두 떨어졌죠. 네, 다우지수는 1.23% 떨어진 32,396.17에 거래를 마쳤고요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.16%, S&P 500 지수는 0.67% 하락 마감했습니다. 미중 간 긴장 고조에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 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.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.